또 왔어? 아, 2차 배달이군요. 어이구! 이거 뭐야? 피자. 누가? 여기. 누가? 더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안 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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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까요? 바로 올라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여기 나쁘지 않은데? 야, 이 좋은데? 냄새도 좀 고급진 냄새가 나는구만. 호텔이라기보다 약간 이제 숙소 느낌에 가까운 에어비앤비 같았어요. 와. 어, 겁나 좋네. 야, 좋다. 이런 귀한 곳에. 오. 침실 하나? 야, 괜찮다. 침실도 두 개고. 어, 깔끔하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잠을 그냥 맨날 다른 데서 자고. 아이고. 역맛살, 역맛살이에요, 역맛살. 제가 여기 쓸게요, 밖에. 야, 저기. 응? 아, 근데 야. 너가 거기 쓰면 안 돼. 막내는 원래 이런 데 그래. 쓰는 거 아니야. 야, 가위바위보 하자. 아, 그냥 차라리 가위바위보 해. 아, 그래. 오, 배려. 막내는 무조건 좋은 거 줘야 돼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내가 이게 맞아. 이게 형이 맞아. 1등.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여기에 있고. 잘 쓰겠습니다. 저는 원래 거실을 좋아해요, 진짜로. 아, 여기 딱 내 방이네. 짐도 많은데. 아, hello. Can I order room service? Yes, sure. Here. Spaghetti and grilled pork, fish. 아시안 호텔 나오죠. 네. 모두를 위해서. 건강해요. 예. Thank you. 다양하게. 자. 야, 그럼 우리 오랜만에 바닥에서. 오. 아, 룸서비스. 아, 이거 나중에 점심은요. 이거 치우고. 아, thank you. 아, thank you. 아, 저렇게 통에 나온. 약간 도시락 같이. 아, 뭐야? 좀 모자란데 개수가? 세 개. 훨씬 많이 시켰는데? 많이 시켰어? 아니 또 오는 거 아닐까? 천천히. 그런가? 좀 덜 왔어요, 몇 개가. 생선도 막 두 개씩 치고 있었는데. 아이고. 두 병만. 오케이 오케이. 두 병만. 그래야 오늘 잔에 먹자 잔에. 잔에? 오늘은 좀 잔에 먹자 여기. 접시도 있고. 또 왔어. 오케이. 또 왔어? 아, 2차 배달이군요. 어이구! 이거 뭐야? 피자.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어? 뭐야? 누가? 더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안 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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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 와! 야! 와! 뭐야! 야! 뭐야! 아, 시원형이네! 아, 드디어 나왔다. 아, 내가 이거 하려고 진짜. 그래,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말도 안 돼. 오, 깜짝이야. 덱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형님. 아, 뭐야, 아니, 나도 뭐. 나 무슨 이상한 사람이야. 덱스 몰랐어, 몰랐어. 아니, 나도 이렇게 하길래. 어. 머리 집어넣고. 야, 너도 몰라. 아, 진짜 몰랐다. 아, 진짜 몰랐네. 아, 저거 찐이다, 표정 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아, 여기 마당에서 장사하시는 뭐 한국인 분인가. 근데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이거는 좀 매너가 어마어마한데. 이제 한마디 딱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표정이 약간 좀 진짜 당황스러운. 진짜 그렇구나. 아, 진짜! 어, 반가워. 아, 엄청 반가웠어요. 사실 예상했어. 아니 와, 어제 너무 반갑다 진짜. 와. 아니, 머리는 또 뭐야?
이게 최신 유행 스타일로 한번 해봐야죠. 어, 진짜 깜짝 놀랐네. 야. 어, 근데 도둑도 열어, 열었지. 열어서 벌려. 자, 일단 그게 일단이야? 일단. 와, 진짜. 진짜 추억이다. 야, 나. 우와. 생일 축하한다! 아, 형. 빨리 먹어봐. 같이 좀 합시다. 예, 같이. 예. 자, 둘. 최고다, 진짜. 되게 행복하다. 어, 또 봐도 맛있다. 점점 위로, 점점 기한이 많아서 우윤이 어, 멋지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 진짜 그가 돌아왔다. 아, 든든하네. 아, 예. 먼저 안녕하세요. 이시원입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2 때 제가 촬영 스케줄 때문에 못 가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3는 저도 꼭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시즌3에서 목표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기안이랑 덱스랑 그날 빠니보트를 진짜 진심으로 한번 놀래켜보자.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그 이벤트 하나만은 꼭 성공하자. 그 생각만으로 왔어요. 7일 후? 해피 해피 저승! 아, 딱 이때야. 아, 네. 비밀리에 떠납니다. 기다려, 기안아. 금방 갈게. 이틀 뒤에 보자. 각자 여행하고 계셨네, 네 분이서. 아, 형 혼자 좀 외로웠겠다. 아프리카에 오면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Same 해요. You 해요. 아~ yeah. 솔로? 근데 일부러 머리를 또 한 거야. 왜냐면 좀 뭔가 변화를 줘야 오를 것 같더라고. 쉽게 느낌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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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오. No 해요, No 해요. No 해요. No 해요. 아, 살살해서. 와우. 야, 살벌하다, 살벌해. 근데 이거 잘 어울리지 않아? 잘 어울린다. 저희 가서 이제 변장을 하고. 오! 와! 야! 이벤트는 돌아가면서 진짜 놀랐다. 저 진짜 놀랐고, 근데 이제 기뻤죠. 왜냐면은 원년 멤버잖아요, 시현이 형이. 같이 갔었고, 재미도 있었고, 축도 같이 있었는데 시현이 형이 평소에 연락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얼마 전에 같이 여행도 하고 이러면서 좀 더 친해져가지고. 저 때부터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진짜 반가웠어요, 일단. 아, 정말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여행할 때 기한 형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이시현 투네. 뭐야? 너랑 똑같아. 어, 시현 형님이랑 좀 입맛도 비슷한 것 같고 둘이 비슷해, 표정이. 깔끔 떠는 것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내심 이 형님이랑 같이 여행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아, 근데 나는 시현이 형이 덱스랑 케미가 되게 좋을 것 같아. 어, 기대해 주세요. 네. 아, 놀랐으면서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형이 오니까 마음이 그런 면에서 좀 편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짐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냐고. 아니, 이걸 갖고 온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이걸 타도 눈 실핏줄이 계속 타지라고 있는 거를. 원체 오래 알던 사람이고. 사람도 좋고, 네. 내가 네 이름 쓸게, 네가 내 이름 써. 그래. 서로 배신하지 말자고 씁시다. 한글로. 아, 좋네. 배신은? 하나, 둘, 셋. 저는 근데 사실 형이 와서 좀 좋은 게 뭐냐면 그 뭔가 남미와 인도가 이제 합체된 느낌이 들면서 세계관이 이제 합쳐지는 거니까 완전체 느낌이 된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많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뭐야, 미역국? 와~ 어, 뭐야, 미역국? 와~ 미역국을 했어? 잠깐만요. 아, 저게 찐이었어. 와, 시현이 형은 무슨 미역국 요정이네. 자, 미역국 네. 이것도 알지? 올리비아에서도 미역국 갖다 주지. 야, 이 잡채도 내가 있어. 진짜? 그래. 아, 진짜요? 그래서 거의 뭐 엄마입니다, 엄마. 시현이 형 왜 지금 오셔가지고. 마침 또 제가 오는 타이밍에 빠니보트 씨의 또 생일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미역국이라든지 잡채거리 이런 걸 좀 한국에서 가져와서 한식을 준비를 하게 됐죠. 아이고야. 아, 따숩다, 따스워. 진짜 시험맘이다. 오, 맛. 버터 있나, 버터? 홈플러스인 줄 알았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러니까. 어? 물이 끊겼어. 물이 끊겼어. 어? 어떻게? 와, 물 끊기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처음이었어. 너무 잘했어. 뭘 사왔어? 생수를 사왔어, 생수.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우리 와이프가. 아, 형수님이 써주신 거야? 와, 정성이 진짜. 와. 과정도 처음 보시겠네. 전혀 몰라. 예, 전혀 몰라. 약한 불로. 대박. 흐물흐물하지 않게. 아우, 비슷한데. 고소하게 먹어, 얘들아. 성공이다, 성공. 예. 아이고. 아이고. 와, 근데 진짜 내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 잘 몰랐거든, 그거를.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근데 저도 그 형님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둘밖에, 둘한테밖에 못 들었어요. 네. 덱스한테 내가 원래 반말했었나? 아니, 형님 반말해줬어요. 아니, 근데 저는 좀 불편하지? 말투가 우리랑 있을 때가 달라졌어. 아니, 아니에요. 에어컨 방 쓰세요, 형님. 들어가십시오. 집 빼겠습니다. 서열이 어렵죠. 네. 서열 같은 게 그런 거 정하지 마. 그럼요. 저 여기 자요, 여기. 근데 이제 얼마나 좋아. 내 생각 이번 여행에서는 둘이 친해지기 좀 힘들 것 같아. 어색해라, 어색해. 그러니까 어색해. 그러면은 형님, 저기 덱스랑 같이 자요, 저. 아니야, 제가. 저 퀸. 아니야, 제가 나올 테니까 두 분이 둘이 또 어색하게. 아니, 둘이 좀 어색하게 아니야, 같이 있어. 난 이 방에 잘게. 내 방에 내 방. 둘이 잘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에어컨이 있으니까 형님이. 야, 에어컨 공지하랑 지하식. 근데 약간 되게 어색하다. 처음이 안 돼. 처음 만났는데 막 귀에 막 그 콧바람 불고 막 처음 본 사람이. 그래, 어색하지. 아, 근데 이게 그래, 진짜 이벤트. 아니, 나 둘이 어색해가지고 이제 좀. 둘이 어떻게 사진 찍게 된 거예요? 저거? 아니, 나도 근처에서 회식하다가 회식하고 있대. 그래서 우연히 만난 거야. 진짜 길 가다가 만난 진짜 거예요? 길에서. 아, 저 때가 진짜 첫 만남이었어. 진짜 처음 봤어, 저 때. 저도 뭐 이래 보여도 되게 쾌활하고 막 친화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약간 내성적이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유, 좋아요. 아유, 예뻐. 진짜 방 바꿨네. 덱스야, 안녕. 옥트라, 안녕. 내 친구. 아, 더워서 못 참겠어. 괜찮습니다. 더워? 없지? 같이 자자. 신라. 자네 이렇게 잘자 여러분. 에어컨이 저희 방밖에 안 나와서 결국에 한 방으로 다 모이더라. 파라리보 완전 다른 여행일 것 같아. 이제 4시 하니까 진짜. 지금 빨래 맡긴 거를 찾아야 돼서. 네, 먼저 좀 나왔습니다. 부지런하다. 어? 어? 바게트다. 어? 아니, 바게트! 바로 앞에 있어. 바게트! 아니, 바게트! 나는 누구 만났는 줄 알았어. 바게트였어. 어? 바게트다. 중요합니다. 드라이? 어, 바게트. 바게트 안 먹어, 바게트? 겉은 되게 바삭하고 속은 또 보드랍고
최고의 바게트다.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maman, les baguettes, Paris. 이제 내 거. 어, 저기 나중에 가야겠다. 위치가 좋네. 바세권, 바세권. 바게트 같은 다리로. 아, 저기다. 아이고, 씨. 예, 라운드 리아스. 오케이. 아, 드디어 빨래. 오케이. 어, 이렇게 많았나? 자, 씨, 너 많은데, 이거? See you. 바게트야? 바게트인가 보다. 바게트 나와? 누군 누군.